How are you? 오늘의 게임 Sword Warriors. 이렇게 검을 성장시키는 게임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킬 토일러 이벤트가 생겼더라고요. 아직은 나뭇가지지만 최대한 성장시켜가지고 경비들 싹 다 때려 잡아 봅시다. 가보자고 친구들. 오오오. 안에 보니까 벌써 많은 친구들이 잡고 있네요. 뭐지? 저는 뭐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쉬어.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? 도와줄 수 있니? 어? 퀘스트를 받았더니 제 동료로 카메라맨이 생겼어요. 다시 한번 들어봐. 친구들 한번 이번에 다 같이 한번 잘 잡아보자잉. 렛츠고! 뭐야 시작하자 하면서 웬 TV맨? 대장 TV맨 뭔데? 자식이 어딜 안 되지? 야마 스테디 1포인트 얻었군요. 야미 마구마구 쳐줍시다. 이거 아직 내가 2레벨이지만 할만해. 저 오른쪽에 그 TV맨 게이지는 뭡니까? 대장 TV맨? 차면은 뭐 필살기 같은 거 쓰나? 우와! 이거지! 이거 멋있는디? 야 좀 너무 아픈데? 너무 아파요! 안 되겠다. 지금 딱 진화할 타이밍이야 이거. 스타터팩 한번 질러보자. 위대한 스워드의 성기사. 오! 이건 못 참지. 위대한 소드리 성기사 획득을 했습니다. 검을 보시면은 174 공격 17배 차이 나는데요? 이러면야 순식간에 떡상 가능하겠지 않을까? 오 진짜 뭔가 영웅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네 이거. 데미지 오, 176 데미지 들어가. 오야 이러면 애들 좀 잡을만한 느낌 나겠지. 레고. 와 이거 아, 왜 이렇게 약하니 근데. 아씨 역 저기가 좀 센 구간인가봐. 안되겠다 여기 있는 애들부터 아직 좀 잡아야 되나봐. 일단은 이 쫄따구 병기들 잡으면서 레벨업을 하고 저기를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그래 어쩐지 한방커 당하더라. 좋은 시간에 레벨업 5레벨 됐구요. 나이스 샥 썰어버려. 썰어 이렇게 퀘스트 하나 깼고 자 새로운 검을 획득할 수 있냐고요?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검이 더 좋은 거 아니야? 0.2% 확률로 이거 무슨 검이야? 신화 검인가? 룰루랄라 0.2% 확률은 어림도 없지. 바로 나뭇가지. 어째 가면 갈수록 병기멀들 점점 세지는 느낌인데. 얍 오케이 21레벨 됐고 환생은 뭐야? 아 환생하면은 이제 스킬 포인트가 하나 늘어나고 거기에 데미지랑 경험치로 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구나. 아 이거 환생을 계속 해야 되는 거네. 잠깐만 스킬은 뭔데? 소용돌이 블레이드 소용돌이 바람 이거 한번 배워보자. 장차 소용돌이 블레이드 샤. 오 멋있어. 아 이런 식으로 스킬이 생겼구만. 바로 이제 다시 한번 합류해봅시다. 아까랑 조금 다를 거야. 나 이제 스킬이 생겼거든. 소용돌이 블레이드 마구마구 잡고 레벨업 한다. 자 이제 7레벨 찍고 바로 다음 거 환생해볼게요. 어쩌 조금 세다. 소용돌이 블레이드 와 좀 세긴 하다. 아직까지도 너무 아픈데. 환생 다음 스킬 소용돌이 바람. 오케이 다음 것까지 얻었어요. 다음 환생 했거든요. 오 보스 나왔네. 오 군인 병기 잡기 전에 일단 레벨업 좀 해놔야 돼. 야 니가 잡으면 어떡하냐. 나도 레벨업 좀 해야지. 오 동료 연리를 해주고 무빙 치면서 다 맞아 버리기. 아 왜 이렇게 아파. 소용돌이 블레이드 썰어버리는 맛이 쏠쏠하네. 그렇지 이벤트 상점 한번 가볼까? 이거 뭐야? 타이탄 오디오맨 영웅 장식품. 아 스피드가 30%나 올라가는구나. 거기에 변기 킬러 155 공격. 잠깐만 그럼 이게 내가 들고 있는 무기보다 안 좋은 거 아니야? 아 타이탄 오디오맨 한번 써봐. 바로 질러주고요. 오케이 타이탄 오디오맨을 한번 획득해봤는데 영웅 동산 장착. 와 대장 스피커맨 너무 멋있고. 가보자. 이제 대장 스피커맨까지 생겼겠다. 아주 무난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타이탄 스피커맨 공격해 뿅뿅이. 너 왜 공격을 안 하니? 아니 왜 뒤에서 공격만 하고 있어 이거. 이야 소용돌이 공격.
오 나라 아 스피커맨 게이지 차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. 커져가지고 좋은데? 여기 빨리 막아야겠다. 어 강화된 G 토일렛. 잠깐 얘 잡을 수 있는 거 맞냐 근데 이거? 빨리 이거 대장 스피커맨 아니 대장 TV맨 게이지 채워가지고 그때 동안 버티다가 잡아야 되는데 어 뭐야 사라졌네? 이거 한번 들어오면은 그냥 없어지는 그런 구조인가봐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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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번엔 느낌 괜찮았는데 체력을 좀 더 올리고 환생 또 해야 돼? 어 이번엔 168짜리 친구와 함께 합니다. 한번 잘 막아보자고. 싹 싹 야 얘는 데미지 몇 나오냐? 500씩 뜨네? 와 부럽다. 나도 저렇게 좀 세지고 싶어. 어, 내가 오른쪽 막아볼게. 아 미안 미안 미안. 조용돌이 블레이드. 오케이 한 조그만 애들은 한방 컷이라서 금방 잡을 수는 있겠어. 내가 요쪽에서 싹 잡고 잡고 나이스 잡고 잡고 한방 컷. 아 이게 환생을 하는 이유가 있네. 한방 컷을 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 그리고 세 갈래 다 막으려고 하면은 속도도 빨라야겠네. 자 G 토일렛 다시 등장. 블레이드 한번 던져주고 싹 끄. 아 쫓아온다. 야 이거 근데 막을 수 있는 거 맞냐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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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 왜 이렇게 센 거야 애들. 자 이번 한번 잘 막아봅시다. 혼자서 막아야 되는데 이번엔?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체력도 좀 올려놔가지고 근데 할만한 할 수도 있어. 이야 소용돌이 날려주고. 어 하필 바로 보스가 나오냐? 자 보스 바로 잡을게요. 싹싹 와! 와! 아 이 보스는 답 없네 그건 진짜로. 이거 레벨을 엄청 올려도 혼자서는 좀 깨기 힘든 구조 같은데. 안되겠다 이거 어느정도 혼자서 조금 각을 보려고 하면은 TV맨 게이지로 꽉 채워가지고 잡아야 될 것 같아. 혼자서 보스 잡기는 좀 많이 빡세거든요. 어딜 가려고. 자 일단 나왔죠. 보스 나왔으니까 제 어그로 조금 내가 받아내야 될 것 같아. 싹싹싹싹 붙장붙장 뱅글뱅글 돌면서 공격 못하게. 자자 보스 어그로도 받아야 돼. 어 야 얘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. 샥샥샥 썰어요 썰어요 1인드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야야야 얘들아 막 들어가면 안되지 혼자서 니들. 아우 와 근데 이거 혼자서 이거 다 막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요? 빨리 대장팀에 구경만 하지 말고 도와줘. 와 이거 혼자서는 이거 진짜 몇 군데 못 뚫겠는데? 거의 다 찼어. 게이지 거의 다 찼어. 우이~~ 나이스 이거지. 제발 조금만 버텨줘. TV맨 도와줘요. 아~~ 실패하네. 오늘의 결론 혼자서는 못 깬다.